건축법에서 그 개정된 게 하나 있네요. 근데 어떻게 그 나보다 더 빨리 알았지? 대단한데? 엊그저께 됐어요. 엊그저께. 자, 요거, 요거. 7번.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9월 13일 날 개정됐네요. 자, 여기 1조 등의 확불량 높이 제한 적용되는 건데, 자, 여기서 전용 주거지역과 어디는 일반 주거지역은 1조 등의 확불량 높이 제한 적용되는 거 맞죠? 일반 주거지요. 자, 여기서는 원래는 9m 이하면 1.5m 이상 뛰는 거 맞지? 10m로 개정됐네, 10m. 자, 10m 이하면 1.5m 이상 뛰는 거고. 1.5m 이상. 자, 10m 이하면. 자, 1.5m 이상. 북쪽으로부터 1.5m 이상 뛰는 거고. 그 다음에 10m를 초과했다. 10m. 자, 그럼 똑같이 건축물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이렇게 개정해서 나온 겁니다. 올해 시험은 요게 반영된다는 얘기죠. 9m에서 몇 m로 바꿔? 10m로 바꾸면 돼. 정리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개정된 거 하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그치?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주택법 넘어가죠. 다못 쓰셨어? 여기, 느려, 느려. 그냥 간단히 9m가 몇 m로 10m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주택법 가죠. 여러분, 주택법 몇 문제 맞춰야 돼요, 본 시험에? 주택법은 여러분들 7문제 나오죠? 5개 이상 나와야 돼요, 5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주택법 할 때는 사람이 집에 가더라고. 많이 갔어. 이게 문제야, 이게.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주택법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게 힘들어요, 사실. 맨 마지막이라.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국계법 하시고, 도계법 하시고, 주택법을 해요. 건너뛰고. 그게 훨씬 나아. 그리고 세 개를 먼저 잡고 한 다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도정불 보란 말이야. 도정불 보시면 돼. 어차피 기억이 안 나, 잘.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없는 법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 이걸 이제 조절을 좀 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간 상태에 있다, 내가. 아, 집중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그러면 건축을 보란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좀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계법이랑 도계법이랑 주택법 있죠? 이거는 무조건 전략 법률이야.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지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옳은 지문 볼게요. 싹다 볼게. 이왕 늦은 거 뭐. 자, 준주택 가자. 준주택이면 주택인가 아닌가? 주택 외의 건물이지. 자, 일단 주택 외의 건물인데 종류를 물어봐. 종류. 다른 거안 물어보고. 오녹이다. 오녹이다. 자, 오녹아 기어간다 어디로? 준주택으로. 그래서 오피스텔 체크하고. 자, 노인복지주택 들어가죠. 기숙사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더. 다중생활시설. 자, 오노가 기어간다 어디로? 준주택으로. 그리고 이러는 거야. 자, 그럼 1번 정리됐고. 자, 2번은 제가 올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한국토지특공사 보이죠? 자, 보여요. 자, 수도권에 건설했대. 공공이 건설했어? 민간이 지었어? 공공이 건설했지. 수도권 안에 지을 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었죠? 80이니까. 그러면 규모 맞췄지, 지금? 그럼 이두 가지 조건을 갖췄으니까 이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다. 퍼펙트한 지문이야. 됐고, 쏙쏙 들어와야 돼, 머릿속에. 자, 그럼 두 번째, 주택도시 기금의 동그라미, 공적 자금. 자, 공적 자금으로 건설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용 면적을 84제곱미터로 지었대. 85 이하로 지은 거 맞죠? 그럼 국민주택에 해당이 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시험에. 2번이나 3번. 이건 둘 다가 아니라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거야. 공적 자금으로 건설했다.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었다. 국민주택 맞습니다. 또는 공공이 건설했어.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었죠. 국민주택 해당이 된다. 그럼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닌 뭐지? 민영이야, 민영. 여기 있잖아, 민영. 밑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꼼꼼히 보시고 시험장 가서 맞추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수직으로 올리는 증축이 있죠? 가능합니다. 현재 층수가, 기존 층수가 14층이래. 그러면 최대로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나? 맞아.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수익을 증축할 수 있다. 매년 나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고. 자, 공구가 뭐예요?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인가 두 개인가? 단지는 하나지. 하나인데 공사만 따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이, 자, 주택단지 하나라고 써 있잖아, 이렇게. 보고 대답하면 돼. 잘 안 보이지, 그지? 자, 둘이 사는 구분되는데, 공구별 세대수는 공산이 맞죠? 되게 쉬워. 300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을 공급할 수 있다. 퍼펙트하게 정리하시고. 자, 7번 내려갑니다. 여러분, 도시형 생활책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대수야. 이거 도시형에 동그라미 치는 거야. 세 글자. 300세대 미만이야. 그럼 299세대까지만 들어가지, 그지? 300세대부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자, 국민대 규모에 해당돼야 되고, 자, 도시형에 건설하면 됩니다. 땅, 땅, 땅.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이 되는데, 얘가 제일 중요해. 세대수.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 됐고, 자, 도시형 생활택은 규제를 강화해요, 완화해요? 아, 느낌 와야 돼, 이거. 이거 완화라고 써놔. 많이 지으라고 하는 거, 이거. 따라서 완화하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가 맞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규제를 풀어주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가보자. 자, 9번. 요건 뭐 작년에 신설된 거지. 여러분, 세대별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맞죠? 요건 소형주택 맞지, 그지? 동그라미 쳐. 공포에서 소형이면 전용 면적 얼마? 60제곱미터 이하야. 됐고. 자, 요게 완벽하게 정리되면 본심에서 답 나옵니다. 자, 그리고 틀린 유형을 볼까요, 한번? 여러분, 주택법에서 주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거 보지 마. 부속토지만 봐.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이야, 이것만 봐. 어차피 답은 여기 나와. 세대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런 것들은 바꿀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주택 개념 속에는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제외된다면 X하고, 포함된다면 동그라미 치고 오면 돼. 됐고, 자, 공간과 기숙사 두 개는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택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3번 가서. 이게 똑같은 문제거든, 지금. 3번하고 2번이. 자,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은 3개 있지, 그지?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만. 따라서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 버려야 돼, 이거. 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지금. 자, 주택법령상 단독주택은 몇 개 있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있죠? 공간은 포함되지 않지. 그럼 다가구는 포함이 된다 그래야지, 포함된다. 공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종류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그 종류를 대답하시면 돼. 자, 그리고 5번 가볼까?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나왔어. 다중생활시설. 이거는 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고 X 해야지. 왜 이렇게 하고. 신경질 내면서. 이건 준주택은 오노기다죠. 그죠? 오노기다에다가 다중생활시설이야.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탁탁 정리하면 돼. 이거는 간단한 거거든. 사실 주택법이. 자, 그리고 내려가서 6번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신축 아파트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도 있지, 그지? 그럼 신축 아파트를 말하는 거야, 이게. 밑줄 그어야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새로 지을 때 세대구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자,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주차장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자, 전체 전용 면적이 되건 전체 세대별, 자, 전체 세대수가 되건 전부 다 3분의 1 넘을 수 없다 그래야 돼, 없다. 3분의 1 넘어버리면 뭐가 부족해진다고? 주차장이 부족해진다. 3분의 1 넘을 수 없어. 전부 다 3분의 1 이내로만 지어야 돼. 전체 세대수가 되건 전체 전용 면적이 되건 전부 다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해야 됩니다. 됐고. 자, 7번 내려가면 요거 산업단지 개발사업 밑줄 그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공공사업이라고 써야지, 이거를. 자, 공공사업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만들었어. 그럼 이건 네 글자로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그래야지, 해당된다 그래야지. 해당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 왜냐면 공공택지라고 하는 개념은 공공사업으로 개발 조성할 것 그리고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만들면 돼. 그러면 이 택지가
네 글자로 무슨 택지다? 공공택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 택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다음 자. 자, 넘어가서 8번 가볼까요? 8번? 8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이게 가성비가 엄청 높은 건데 뭐냐면, 자, 이게 도시의 예정도로 보세요. 자, 여기다 여덟 글자 맞나요? 이거? 그럼 몇 메다 이상? 8m 이상으로 분리가 되면 별계단지 되는 거 맞지? 10m면 8m 이상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일반도로 있죠? 1차에서 아래는 확 빼버려. 2차 남지? 20m 이상으로 분리가 됐지, 지금? 일반도로는 20m 이상이야. 분리가 되면 이거는 하나의 단지야, 별개 단지야? 하나의 단지로 본다가 아니라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별개 단지로 본다. 별개 단지. 요거 여러분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별개 단지로 본다. 이거 틀리면 직무유기야, 이건. 무조건 맞춰야 돼, 이거는. 가서. 왜냐면 숫자가 둘 중에 하나가 답이거든? 도시의 예정도로 아니면 일반도로가 답이야. 다른 건 찾지 마. 그러면 도시의 예정도로는 8글자니까 8m 이상 분리가 되면 별개 단지가 되는 것이고, 일반도로는 20m 이상. 1자에서 아래는 확 빼버려. 2자 남잖아. 20m 이상으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 주택 단위로 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고. 자, 9번 갑니다. 자, 주택 단지에 딸린, 이거 나왔어. 어린이터 동그라미 쳐볼까? 애기를 맞아서 뛰어놀지, 그지? 근린 생활처럼 뭐 사러 가는 거잖아, 우리가.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이에요.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생활하는 거 맞죠, 그죠? 자, 얘네들은 복리지. 복리. 여기까지 끊어야지, 복리. 복리시설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역난방 공급시설 있죠? 열병합발전소야. 주택단지 안에 있어, 밖에 있어? 열병합발전소라니까. 밖에 있지. 부대예요, 아니에요? 아니, 안에 있어야 부대지. 이건 부대시설에서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이렇게 하면 돼. 잘 나와, 시험에. X. 틀렸다. 그 원인을 알면 됩니다. 됐고. 간선이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을 연결시킨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시설. 자, 연결시킨다, 이렇게 나와야 돼. 시키는 시설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요게 간선이에요. 그럼 이 연결시키는 시설이 없으면 얘네 뭐라 그러지, 지금? 기간시설이라고 불러. 자, 해서 요 단어를 써놔, 이렇게. 연결시키는 시설. 자, 11번은요, 설비래, 설비. 방범 설비. 설비는 뭐야? 설비는 우리가 가서 뭐 생활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설비 나오면 요거는 복리가 아니라 뭐다? 부대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12번. 설비 또 나왔어, 이거. 자, 설비면 요거는 부대죠. 그럼 둘 다 뭐라고 하셔야 돼? 11번, 12번 전부 다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틀리면 직무유기.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생활한대. 공동시설. 이건 반대로 복리지, 복리. 부대하고 복리 구별할 수 있죠? 구별해야 됩니다. 됐고. 자, 요거는 수직 증축의 동그라미 쳐봐. 증축한대, 리모델링. 경과 년수 몇 년입니까? 그렇지, 10년 X, 15년 이상의 경과가 지나야죠, 그죠?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음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10년은 대선할 때 10년이야. 증축은 15년이 경과돼야 돼. 됐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자, 이게 응용한 거거든. 약간 변형한 거야. 자, 민영주택이라 하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이 된대. 그럼 고민, 머리 긁지 말고 X 해야지. 머리 긁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가서. 비듬 떨어진단 말이야. 민영은요, 국민주택이 될 수 없어. 왜냐면 민영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니까. 국민주택 외의 주택이다. 제외한 주택이다.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하면 돼. 됐고. 자, 16번 가볼까? 요건 이제 우리가 아까 용어 정의한 거에 나온 건데, 세대수가 몇 세대래요? 300세대면 도시형생활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300세대 미만까지만 도시형생활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300세대부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 17번은 준상이형 또 나왔다 그래야 돼. 이제 사춘형. 뭐 부탁하면 다 된다 그러지, 그지? 준주거지역의 동그라미를 쳐. 상업적 하나 더 써놔. 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뭐 된다고 한다니까. 준상이형은 다 있다로 해야 돼. 없다 아니라 있다. 이거 바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볼까요? 야, 도시형생활주택 중에서 소형주택 나오죠. 이거 전용면적 얼마지?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되겠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전용 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었다라고 할 때는 공간 몇 개로? 하나로, 하나의 공간을 구성해야 되죠. 근데 욕실 제외해야 되나? 부엌을 왜 제외해, 부엌을? 보일러실을 제외해야지. 시끄러운 거. 마음대로 제외하면 안 돼. 이거 보일러실 제외해야 돼. 자, 욕실이 터서 쓴다. 문명하잖아. 구별해서 쓰고, 이 보일러실은 시끄럽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나왔고. 자, 넘기세요. 자, 사업주체 동무 100%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테마별로 한 번씩 다 맞추면 돼. 사업체는 주택조합이 제일 중요해. 자, 일단 주택조합 하기 전에 등록사업자 먼저 볼게. 자, 먼저 1번은 연간 20호 동그라미 쳐봐요. 이게 맞나? 연간이에요, 연간.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일단 등록하는 거 맞죠? 대지는 1만 맞지? 맞아. 이게 등록 대상이야. 자, 누구한테 등록하냐면 국장한테 하는 거 맞죠? 땅땅땅. 퍼펙트하다. 이게 세 가지 정리하시고. 자, 2번 가면은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시공의 동감을 쳐야 돼. 자, 능력. 자, 시공 능력이 있으려면 최근 3년간, 잘 보세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거? 3 더하기 3 하라 그랬지. 주택으로 쓰는 층수 6개층 이상 건설할 수 있나 없나? 그럼 7개층 건설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장에서 그렇게 찾아요. 3 더하기 3, 6이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 6개층 이상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7개층 건설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찾는 거야. 시공능력에서 물어보면 이거 물어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3번 가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대. 두 개. 국민주택 나왔다. 직장주택조합 나온다. 이거 인가 받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신고 동그라미 치고. 인가 나오면 X. 인가 나오면 싸다게 딱 치는 거야. 유일하게 신고하는 게 이거 하나죠. 이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이거 빼고는 인가 받는 건 거의 안 나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4번은 더 쉬워. 그러면 일단 조합 가입했다 탈퇴할 수 있나 없나? 탈퇴하면서 환급 청구할 수 있나 없나? 그래서 환급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친대. 돈 받고 나와야지, 그지? 됐고. 자, 5번 질문 별표하고 임원의 선임이야. 여러분, 임원 선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 따라서 직접 출석 요건의 100분의 20. 동그라미 쳐. 선임 다 중요합니다.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자, 6번 가볼게요. 자, 조합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당연 퇴직한대. 이건 맨날 도정부터 했던 거야. 자, 퇴직 전에 동그라미 쳐야지. 전에 관한 행위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야. 유효, 맞다. 이렇게 하는 거야. 효력을 상실한다 그럼 X. 자, 효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7번 가볼까요? 지역주택조합이 만나보자.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설립하는 거 맞지? 그럼 조합원을 위해서, 구성을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죠? 그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게 지역과 직장은 맞지만, 무슨 조합 들어가면 안 돼? 리모델링 나오면 싸다기 딱 치는 거야. 리모델링은 집 갖고 출발하지. 우선 공급 규정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집 마련 목적이 아닌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에 리모델링 나오면 엑스하라는 얘기지. 지역이나 직장만 해당된다. 왜냐면 지역이나 직장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기 때문에 우선공급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됐고. 자, 8번 가볼까?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됐대. 그럴 수 있지. 중요한 건 다음에요.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가 됐대. 그러면 충원할 수 있나 없나? 50 미만 됐지. 그러니까 되는 거야. 50% 미만이라고 써놔. 기준점이 50 미만 되면 무조건 충원할 수 있다로 하셔야 돼. 충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쏙쏙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 됐고. 오른쪽 가서. 자, 9번 가볼까? 9번. 이거 숫자 외워야 돼, 이거. 여러분, 지역주택조합이랑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설에 인가 받았어요. 그럼 아파트지로 가야 되겠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 몇 년? 두 글자잖아, 신청. 2년이잖아. 그 숫자 가지고 정리하면 돼요. 그럼 절대 안 까먹어. 그러니까 어머한 데다 동그라미 치면 안 돼. 신청 두 글자가 몇 년?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고. 자, 10번 같은 경우는 조합원을 공개 모집했대. 1차로 모집했는데 사망 등으로 충원한대. 사망이면 충원할 수 있지, 그지? 그다음 미달됐대. 재모집한대. 두 개 동그라미 치는 거야. 자, 그럼 느낌 찾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이유는 규제를 싹 다 풀어줘.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신고 안 해요. 신고하지 않고 신고할 필요 없어?
무슨 방법으로? 선차승마로 오지할 수 있다. 두 번 나와서 똑같은 질문. 이렇게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되는 거야. 이거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X야. 공기모집 방법 X. 두 가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슨 방법으로? 선차승마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 자, 내려가서 볼게. 자, 1번 틀린 질문 한번 볼까 그러면? 자, 여러분 보시면 원래 사업 주체가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하거나 대지를 1만 제곱미터에서 조성할 때는 등록하는 거 맞지? 근데 다 등록하는 게 아니야. 민간만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누가 나왔어요? 토지택공사는 등록해야 한다라고 나오면 싸다기 치는 거야, 무조건. 중간에 읽지 말고.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이니까. 믿으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 이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이건 이제 해석을 해야 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 그럼 주택조합은 원래 등록해야 되지, 그지? 민간이니까. 근데 같이 한대. 등록사업자랑. 그럼 등록사업자 이미 등록했어, 안 했어? 주택조합 등록할 필요 없지. 그래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이 할 때는. 한 명이 등록했잖아. 주택조합까지 등록을 하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틀렸고. 자, 3번 볼까요? 자, 여기다 밑줄 그어야 돼. 세대수를 증가하는 밑줄.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대. 왜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여러분 세대수를 늘리면 등록사랑 같이 할 수 있지, 그지? 그렇지. 자, 이따로 나와야 돼. 이따. 가능하다. 근데 반대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게 되면 그때는 등록사자 같이 할 이유가 없지, 그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여기는 세대수를 증가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로 나와야 돼. 정리하시고. 자, 4번 가보자. 4번은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여러분 리모델링은 주택건설 안 하죠. 그럼 땅이 필요 없지. X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대지 면적의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래. 그럼 이거는 리모델링이니까 틀렸다라고 해야지. 지역과 직장만 들어가. 여기 지역, 직장 이렇게 써놔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만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도 해야 되고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소유권도 있어야 돼. 15% 이상 소유권 확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나 써놔. 확보해야 된다. 자, 15% 이상 소유권 확보해 오면, 자, 그때는 인가를 받아서 조합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이 두 가지만 들어가. 지역과 뭐 직장.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음 자 넘어가 볼까? 자, 5번 가보죠. 5번. 자, 오른쪽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써놔야지, 왜 이런 거. 여러분, 탈퇴할 수 있지, 그지? 환급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건 너무 쉽잖아요, 사실. 있다 없다 가지고 낸 겁니다. 자, 6번 갈게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맞죠? 최소인은 잘못됐어. 20명 이상 돼야 돼. 이건 뭐 탁탁 치면서 가야 돼, 지금. 20명 이상이 된다. 여기에 리모델링 나오면 어때? 말이 안 된다 그래, X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주택건설 안 하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일거, 그리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된다. 이거는 지역과 직장만 들어가는 거야. 리모델링 안 들어가. 근데 7번은 재밌는 질문인데, 24회 때 한번 나왔거든. 여러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지, 그지? 또 시공까지 한대, 등록사업자가. 그러면서 등록사업자가 잘못해서 휘책 사유로 손해를 입힌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 써야지. 누가 책임져, 이렇게 써야지. 이게 뭘 어렵다 그래.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8번 내려가죠. 8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별표 다섯 개씩 하고 맨날 그랬어. 뭐냐면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 그렇지. 자격요건이야. 충원되는 사람. 충아버지 승인돼서 나중에 들어온 사람 있죠?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점이 언제냐, 이런 얘기야. 그때는 충아버지 공고일이 아니죠. 직접 써봐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야. 인가 신청일이야. 신청일 기준으로 잡습니다라고 하셔야 돼.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건 또 나와요, 여러분들. 딱 나오기 좋잖아. 공인중개사한테 제일 중요한, 자,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갈게.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했대. 여러분, 요건 함정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사망이라는 단어 나오지, 그지? 그 중간에 읽지 말라니까. 맨 끝에만 읽으라고. 충원할 수 있다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없다 나오면 X야. 여러분, 사망은 절대적 사유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든 상관없어. 충원할 수 있다. 중간에 보면 헷갈려. 함정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읽지 마. 사망 나오면 맨 끝에만 읽어. 충원할 수 있다는 동그라미 없다 나오면 X. 그렇게 찾는 거야, 문제를. 문제 푸는 요령 없으면 맨날 여기다 밑줄 긋고 막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서로 막 질문하고 막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대답도 안 나오잖아, 답도.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건 사망 나오잖아. 있다 나오면 동그라미, 없다 나오면 X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푸시면 돼요. 됐고, 10번. 자, 요건 어떨까? 조합원이 탈퇴할 수 있지, 그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자, 예정세대수의 60이 됐대. 그럼 50 이상이죠,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충원할 수 없지, 그지? 없다 그래야지. 50 미만 됐을 때 충원할 수 있지, 그지? 60이면 충원 못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거. 자, 그 다음에 11번.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를 포함. 싸대기 딱 쳐. 임대주택 제외시켜야 돼요. 제외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두 개가 틀렸다. 이상의 조합은 후송해야 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최소 인원 몇 명? 20명 이상이 된다. 그래야 완벽한 지문이 되는 거야. 어차피 이건 틀린 지문으로 낸 겁니다. 시험에. 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돼야 돼? 그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에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세대수를 말하는 거야. 그 최소 인원 몇 명? 20명. 이건 또 나와, 이거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세요. 주택부이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올해는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12번 같은 경우도 엄청 쉽잖아. 여기서 찾아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공유. 여러분, 공유 나오면 무조건 하나지, 그지? 여러 명 모두를 조합으로 보면 안 되지. 싸다게 딱 치는 거지. 공유는 하나다. 아, 한 명만 조합으로 보는 거 맞죠? 네, 틀렸잖아, 지금. 자, 그리고 13번.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말이 안 된다 그러고 X해야지. 집 있어, 없어? 있어.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야.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틀렸어, 요거 때문에. 여기 앞에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역과 직장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래야만 옳은 내용이 된다. 개념이거든, 이게. 외우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 가면 14번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리모델링은 신고하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응? 아니, 있다 없다만 얘기해.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어? 아니,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잘 모르겠어? 고개를 팍 숙이는 거요? 아니, 이건 100% 허가받아야 돼. 뭘 고민을 해. 맨날 1년 내내 리모델링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고 외쳤구만, 제가. 신고사항 자체가 없어, 여기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할 때 리모델링 허가라고 했잖아. 100% 허가받아야 돼. 누구한테 허가받냐면, 그 앞에 3명 미치구나.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작년에 시도사로 나왔단 말이야, 이거를. 지문을, 요거를. 요 앞에 있는 걸 바꿔서 냈어. 허가는 맞게 냈는데, 요거를 바꿔서 냈다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어차피 이 지문이 그 지문하고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논점이야. 리모델링은 무조건 허가받는다. 누구한테? 시장원수 구청장. 퍼펙트한 지문 되잖아. 할 수 있죠? 네,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3번 가볼까요? 자금이랑 사업계획서인 한번 가보자. 자, 자금은 뭐 딱 하나밖에 없어. 주택상한사채. 여러분, 주택상한사채 발행권자 누구? 자, 동그라미 쳐볼게. 등록사자 발행할 수 있지. 토지특공사 발행할 수 있지. 동그라미 두 명. 발행권자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 됐고. 자, 주택상한사채는 김영준권 맞나요? 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어디에 기록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까?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한다. 맞아. 원부 먼저 바꾸는 거 맞지? 됐고. 자, 여기는 김영식 증권이기 때문에 주택상한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해갈 수 없어. 원칙이 그래. 없으며 상환기간 그러면 주택삼환사채 이렇게 읽는 거야. 어? 주택삼환, 삼환, 삼환, 삼환 몇 년? 그럼 이거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 자본금 빼고는 다 3자야. 자본금만 5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3자로 통일시키면 돼. 다 상환기간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거야. 이게. 자, 4번 가볼게요.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의 동그라미. 전원이 다른 행정구로 이전했대.
그럼 예외조항이 적용돼서 주택상한 자체를 양도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중요한 건 전원이 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쉬운 거니까 편하게 보시고. 자, 5번 한번 가보자. 자, 5번은 그냥 지문에서 논점이 있어. 자,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뭐하래? 옳은 내용, 틀린 내용. 100% 옳은 내용. 뭔가 제출해야 됩니다. 다 옳은 내용이야. 서류 갖고 들어가는 거 맞죠? 이런 건 액상 큰일 나는 거야. 무조건 동그라미 쳐. 옳은 내용이 이건. 뭔가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오는 거지. 유형을 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런 서류를 언제 외우고 있어? 우리가 첨부하는 서류를. 다 옳은 내용으로 준다니까? 이걸 틀리게 낸다. 그건 정신공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말고 옳은 내용으로 정리하신대. 그러면 저 6번도 보자. 이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절대. 자, 6번이 뭐냐면 사업계획에는 부대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키워드 이거잖아, 이거. 옳은 내용이잖아, 무조건. 뭔가 포함되어야 된다, 옳은 내용 맞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동그라미 치고 와.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다 옳은 내용으로 내요, 시험에. 정리하시고. 자, 7번 가면 토지택공사에 동그라미 쳐볼까? 게임 끝, 그래야 돼. 자, 서울특별시 필요 없는 거야. A부 필요 없어. 자, 누가 사업주체예요? 토지택공사면 무조건 누구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그냥 무조건. 국장 나오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X 이렇게 되는 거야. 토지택공사는 어디서 하든 무조건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그래서 특별시 이런 건 필요 없고, 지역 불문하고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가 된다? 국장이 된다. 정리하시고. 이거 할 수 있죠, 그죠? 됐고. 자, 그리고 8번은 숫자 외웠나 확인해 볼까? 여러분,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증 받았죠? 며칠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줘야 돼. 그렇지, 60일. 동그라미 쳐야지. 요거 100% 나와. 60일 이내, 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는 거야. 자, 하나 더 비교해서 볼게. 착공 신고 받으면 며칠? 20일 이내 통지를 해 주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은 며칠이고? 60일이고. 착공 신고 받은 며칠? 20일. 그 두 개 다 외우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지 마시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9번 한번 가보자, 오른쪽. 아, 요것도 논점이 돼요. 9번 별표하고, 저 주택조합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 승인을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을. 그리고 사업비를 총면적, 총사업비를 10%를 감액한대. 그럼 우리가 20% 범위 내에서 증감은 경미한 상황 변경 배웠죠? 맞아요. 면적이 되건 사업비가 되건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면 무조건 경미한 사항이야. 그러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면 변경 승인 받을 필요 없지. 공공일 때만 그러는 거야. 앞에 공공사업 주체일 때만 변경 승인 받을 필요 없는 거야. 그럼 앞에 누구 나왔어? 민간 나왔잖아, 민간. 민간이면 경미한 사항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맞는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여기다 두면 동그라미 치지 말라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여기다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사업주체가 민간일 때는, 자, 정리하세요. 민간 사업주체 나왔지, 지금?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해볼까? 여기서 공공이 나오면. 그렇지, 공공이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죠?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중간에 있는 지문 안 바꾸니까 주체가 누구냐를 보시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해서 두 가지 정리하시면 돼. 여기 정리하시고. 자, 그럼 보세요. 요 부분은 민간이 나왔어. 바로 밑에 공공이 나왔어. 자, 비교적이 잘 되지, 지금? 사업 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여기다 체크해볼게.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데. 큰 틀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면서 도로의 뭐 선형이라든가 배치 같은 거 조금 바꾸는 거야. 경면상 맞죠, 이거? 따라서 이때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가 맞는 거야. 유형이 딱 두 개잖아, 지금.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민간이니까 변경 승인 받는 거고요. 공공이니까 변경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시고. 이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두 개밖에 없어. 사례형. 자, 사례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주택법에서 착수가 몇 년이지? 대답 금방 나와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사 시작하는 게 5년이에요. 이건 의심해 주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사업계획 승인 받았죠, 그래요. 그럼 5년 이내 공사 시작하는 거 맞잖아. 이건 뭐 100% 나오는 거지, 뭐. 자, 209를 따로 물으면 몇 년이지? 공급일로 나눠서 할 때 209 따로 할 수 있잖아. 209니까 2년이야, 거기는. 그죠? 거기 2년이고 나머지는 다 5년이야. 여기는 209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5년이 맞단 말이야. 이거 연장할 수 있지. 1년의 범위에 연장할 수 있죠?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무슨 신고 받았대? 아까 20일이잖아 지금. 맞죠? 그죠? 피교정이 돼야지. 20일 이내에 통지하는 거 알려주는 거야. 수리 여부를. 자, 13번 내려가 볼까? 자, 13번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대지 면적 중 80%에 대해서. 아, 그럼 요거는 매도 청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지. 사업 주체. 그럼 우리가 정리 한번 해 보자. 자, 사업 주체가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지. 그지? 그럼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권을 살 수 있나? 그렇지. 모든 소유자. 이렇게 하시고 95 미만 확보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모든 소유자 아니죠. 이때는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있지, 그지? 그 사람한테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원리야. 그럼 대입을 딱 하면 답이 보여. 지금 80%면 95 미만이잖아. 그럼 여기처럼 사용권을 확보한 비율이 95 미만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 몇 년 이전?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대. 이 사람한테 매도 청구할 수 없다가 만든 거지. 맞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 알바기 목적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매도 청구 못 합니다. 달라는데도 돈 줘야 됩니다. 그런 뜻이지. 정리하시고. 14번은 너무 쉬워. 리모델링이 인가 받을 때 뭐가 필요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때 인가 받을 때 뭐가 필요해요? 결의서가 필요하지. 결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이상. 동별 과반수 필요하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도장 안 찍은 사람 있겠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없다로 나오면 틀려. 이게 답이야. 이게 답. 맨 끝에 여기만 형광색 비치거나 이 앞에 있는 거 절대 안 바꿔. 걱정하지 말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지 않는 순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동그라미, 없다 나오면 X 하는 거야. 정리하시고. 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국공유지를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어요. 요거를 일정한 사업주체 국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사업체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지. 임대할 수 있어. 그래서 매각하거나 임대를 했어. 그러면 매수한 자가 임차일로부터 또는 우리가 매수한 날로부터 또는 임차일로부터 몇 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야. 2년 이내 공사를 아예 안 했어. 자, 국민택 규모 주택 건설 사업도 안 했어. 대수용 사업도 안 했어요. 공사 자체를 안 한 거죠, 지금.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잖아. 그럼 주택에서 취소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지.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면 싸다기 치는 거야. X. 주택법이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 그 중에 대표로 취소야, 취소. 무조건 할 수 있다로 하세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설치한다, 그러면. 뭔가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설치한다라고 하면 앞에 세 명 나와야 돼. 시장 운수, 구청장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표준, 표본 나오면. 국장.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네? 어, 알겠습니다. 눈빛 이상해. 자, 좀 이따 나오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16번 가볼게. 자, 사업 주체가 파산해서, 파산했대. 1차적으로 사용검사 누가 받아야 돼요? 아니, 1차적으로. 사업 주체 받는 거 맞지? 파산했잖아. 못 받지, 그러면. 그러면 자, 1단계로 사업체가 받아야 되는데 파산했대. 그럼 두 번째로 받아야 될 자가 보증한 자가 받는 거야. 맞죠? 근데 보증한 자도 없대요, 지금. 세 번째로. 입주 예전자가 받는 거 맞죠? 퍼펙트한 애니 동그라미 쳐야지. 땅땅땅 하고 끝내버리면 돼. 자, 기간은 며칠? 15일. 동그라미 치고 단순한. 자,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찍어드린 거 그대로 나온 거야, 이게. 작년에 동형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이 나온 건데 이거는 제가 뭐 예상을 못했던 건데 학생이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내가 문제를 낸 거야. 근데 정답이 똑같았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몇 개 있을 거예요, 올해도.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면 반값 아파트 맞지? 이거 월별로 내는 거지, 임대료. 원칙이. 근데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대. 그럴 수 있나, 없나? 그렇지. 월세로 안 내고 보증금 낼 수 있잖아. 그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이자율이지. 이거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이상 맞죠? 왜 3년 만기죠? 아, 세 글자니까 3년 만기야. 뭘 좀 고민을 하고 그래. 이자율 세 글자잖아. 시험장 가서 그게 보임된다니까 지금. 그럼 3년 절대 안 꺼먹지. 근데 이자율이 안 보여. 보증금 세 글자 맞지? 아, 그렇게 찾아. 작년에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 이거 왜 틀리는 거 도대체. 맞춰야지.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됐고. 자, 밑에 틀린 질문 한번 가볼까? 전 주택상한사채 발행할 때 발행권자가 몇 명이었지 아까?
자, 등록사업자 토지택공사 맞죠? 자, 발행할 때 승인받는데 잘못됐네. 주태인이가 국장이야.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리고 김영준권은 맞죠? 동그라미 치고 승인권 장을 바꿔. 국장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일단 주택 3만 4채거든? 다 3자로 끝나야 돼. 자본금만 5억이냐. 그래서 출제인이 제 강의를 봤나 봐. 왜냐면 여기도 3으로 냈잖아, 지금. 그래서 5억 원 이상. 요것만 자본금만 5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3자입니다. 그럼 숫자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어요. 다 3자로 시작해서 3자로 끝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환 기간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대입을 하시면 돼요. 됐고. 자, 그러면 3번에 가면 이거 액면 발행 가능한가? 할인도 되나? 아, 둘 다 돼, 그냥. 한번 나오고 말 지문이야. 또 나오는 지문 아니고 간단히 스킵하고 넘어가도 돼요. 다만 4번은 스킵하면 안 돼. 4번은 여러분 지금까지 답으로 3번 나왔어. 자,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뭐가 됐대? 말소도 했잖아, 지금. 이미 발행하고 나서 말소된 거 맞지? 발행하기 전에 보증 받았나? 받았죠. 그래서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돼. 유효. 효력 상실한다는 무조건 X야. 요게 엄청 중요한 질문이야. 요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꾸 들어가셔야 돼. 또 하나, 내려가서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제 펴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식이 몇 개 있다고. 주택법에서 펴준자 나오고 펴본자 나오지. 시도에서 하면 싸대기 쳐. 국장 나와야 돼, 국장. 이게 공식이야, 공식. 다른 거 보지 마. 앞에 등록사업자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자, 펴본자 동그라미 치고 연습을 해요. 지금부터. 자, 누구 앞에 있어야 돼? 국장에게 작성 제출해서 승인받을 수 있다. 권한 갖고 있는 애가 국장만이야.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은 금방 풀려. 이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 6번 한번 가볼까? 아, 요거 나왔네, 여러분들. 아까 공급별 세대수는 300세대죠. 03이니까. 여기는 이거 물어보네. 600세대죠. 예, 네, 됐어. 600세대 이상 돼야 돼. 그래, 쪼개야 300, 300 되잖아. 500은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벌써 두 번 나왔네,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지. 됐고. 자, 이건 어때요? 7번 가보자. 자, 사업체가 소송 진행 미치거나. 자, 적법한 절차로 소송을 진행 중이야. 그러면 공사기간이 지연되겠죠? 연장 물어보는 거야. 연장 1년이에요. 1년에 보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 연장기간. 이거 두 번 숫자로 나왔어. 한 번은 3년 나왔고, 한 번 2년 나왔어. 연장은 무조건 1년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서. 이번에 어떻게 바꿨는지 보세요. 재밌게 바꿨어. 자, 지금 여기선 지금 숫자 바꾼 거 맞지? 내려갔더니 연장 몇 년? 그럼 동그라미 치겠다, 그지? 그럼 안 돼. 어차피 이건 틀린 지문이잖아. 소송 웨이브한 거 요게 틀린 거야. 주먹으로 이렇게 써놔. 주먹으로. 아, 소송 웨이브 방법으로 해결한대잖아, 지금. 주먹으로. 적법 아니죠?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 소송의 방법으로 해야 돼. 소송 웨이 방법은 안 된다. 이거 딱 나오면 주먹을 딱 그려, 이렇게 주먹. 내가 주먹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막 싸우는 거야, 이렇게. 싸다기 치는 거지. 아니, 말도 안 된다. 이건 적법한 상태가 아니니까, 아, 연장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 뭘로? 소송 진행으로 나와야지 소송 웨이 방법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유형을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9번 갑니다. 자, 사업객 승인권이라는 사업체가 경매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대.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싸다게 쳐야지. 여러분, 취소 나오면 할 수 있다지, 그지? 하여야 한다면 무조건 엑사라니까? 그걸 지금부터 연습하고 들어가는 거야. 본시험도 마찬가지야.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 이거는. 자, 요 글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엑사한다.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가면 돼. 됐고, 취소는 할 수 있다로 나와야 된다고. 됐고. 자, 그 다음에 10번도 우리 많이 연습한 거.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이 있대. 건축물이 있대.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매도 청구 대상의 건축물은 포함이 됩니다. X하고. 기본 유형입니다. 그리고 아까 11번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일단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때 대상이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야 돼. 다시 얼마 이상? 50반 이상 지어야 돼. 40까지는 안 돼. 그럼 이 사업주체한테 국공유지를 매수를 원한다, 이 사업체가.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그 여자한테, 자,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대상이 잘못된 거야. 50 이상으로 바꾸면 돼. 됐고.
자, 12번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대요. 자, 그럼 요거 밑줄 그어야지.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해석이 돼야 되고.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았지, 그지? 자,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공원을 완공 안 했어. 그러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내주면 공원이 완공된 시점을 알 수가 있나 모르나. 이거 언제 완공될지 모르지, 그지? 사업주는 관심이 없지. 아파트 분양 다 끝났잖아. 사용검사 받아서. 그럼 이거 방치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이거 완공 먼저 해라. 조건 이행해라. 그때까지 한 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급한 건 누굴까? 사업체가 급하니까 이거 빨리 완공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따라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없다라면 틀려요. 사용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보면서 연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됐고. 자, 13번 내려가 볼까?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대. 밑줄.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딱 물어볼 건 공동주택이니까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대답 금방 나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 맞지, 그지? 이거 토지 임대해주는 거 맞지? 임대 책임은 몇 년? 40년이네. 간단히 확인만 해. 작년에 나온 거야. 자, 그리고 나서 15번 가볼게.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갱신할 수도 있죠, 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비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75%. 오, 자료였네. 75% 이상. 아깝다, 그지? 작년에 다 나왔어. 간단히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16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관할하고 있는 행정청이 누구지? 기관이 누구지? 반값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자,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관할하는 거 맞지? 근데 여기는 토지주택공사가 관할해.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나와야 돼. 여기처럼 시도지사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매입 신청해야 돼. 자, 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바꿔. 시도지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시도지사는 어떤 주택 우선 매입자지? 우선 인수자지? 임대주택을 우선해서 인수할 수 있다. 토지 임대부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는 분양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관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도정법이나 주택법이나 마찬가지야. 따라서 매입신청 토지주택공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전매 제한 특례 배울 때. 자, 전매 제한 기간 지나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면 팔고할 수 있죠. 누구한테? 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입할 수 있잖아. 그 주택은 다 토지주택공사가 관할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토지주택공사가 나오면 맞아요. 됐고. 야, 이건 너무 쉽다. 토지 임대료는 월별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지. 임대료 원칙. 됐습니다. 정리하시고. 자, 밑에 가서 18번도 있네 지금. 뭐 이건 읽고 넘어갈까 지금. 여러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랑 건축비래. 그렇지, 건축비만. 요거는 뭐 설명드리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자, 토지는 임대해주는 거 맞죠? 건축비로만 구성되는 거지. 됐습니다. 자, 오른쪽 4번. 공급이랑 리모델링하고 마무리할까? 자, 공급도 여러분들은 두 문제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볼게요. 자, 지방공사에 동그라미 치세요. 사업주체입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승인 받아 안 받아? 자,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지, 그지? 공공주택 사업자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러면 견본주택 건설할 때, 모델하우스 지을 때 두 가지 서류 내야 돼요. 하나는 마감자재 목록표, 하나는 영상물. 요거를 시장구조청장한테 뭐 해야 된다? 제출. 퍼펙트하다. 공공일 때는 앞에 공공사업주체는 어차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안 받으니까 제출만 하면 되는 거야. 이 지문도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 이 지문 나면 낯설면 안 돼. 동그라미 치고 오셔야 되고. 그럼 이번부터는 우리가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거 있잖아.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 관광 듣고 몇 층?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야. 이게 또는의 엔드예요. 또는의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돼. 둘 다 포함될 필요는 없어. 저 세밀하게 좀 보시고.
자, 3번 내려가자. 요거는 그냥 편하게 보고 넘어가도 돼.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일단 공동주택은 분상제 적용되는 거 맞죠? 자,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한대, 공급한대. 그럼 공짜 두 개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건 공공성이 강하니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는 거 맞지. 보고 넘어가. 틀리게 나온 집은 아니야. 됐고.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지? 자, 요거 밑줄 그을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밑줄 그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신 날이죠. 이후 며칠? 60일까지 기간 동안 금지야. 입주 예정일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입주 예정일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여기다 별표나 하고 만약에 사업주체가 누구라고 한다면 주택조합이면 조합원이 이미 있는 상태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의미가 없어. 앞 단계에서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야. 그리고 이 숫자 외워야 돼요. 90일에요 60일에요? 이거 동그라미 쳐.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다 입주한다고 보는 거야. 60일 기한 동안 60일까지만 자 저당권 설정을 금지시킨다라고 보시면 돼.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도 있다. 요건 이제 연결되는 거지, 지금. 그럼 지금 분명히 법에서 금지시켰단 말이야. 자꾸 위반을 하는 거지. 그 사실을,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기등기 해야 돼. 그러면 대지에 대한 부기등기 시기가 만나볼까? 대지는 그 이전에 이미 소유권 갖고 있죠? 그 최초로 제한되는 시점하고 동시에 하면 돼, 이렇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과 동시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겠지.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야? 아, 보존등기잖아. 공시법에서 배우셨잖아. 보존등기 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택이나 대지는 입주 예정일에 동의 없이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부기등기 해야 된다. 시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정리하시고 이걸 저당권 설정 제한이라고 합니다. 됐고. 자, 오른쪽 6번 한번 가보자. 요 6번 보면서 이걸 보면서 갑돌이 그러면 돼. 이게 뭐냐면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회복한 자. 요 분이 누구예요? 실소유자예요. 자, 실소유자가 누굽니까? 아니, 갑돌이야. 어렵게 가면 안 돼. 우리끼리 갑돌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갑돌이가 중간에 소유권, 자, 이전 등기 말소송에 따라서 소송 제기해서 이겼지, 그지? 소유권 가져갔잖아. 당황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주택 입주자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뿅 갑돌이가 나타나서 소유권을 뺏어갔어. 내 땅에다 왜 아파트 짓고 살고 있습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도청구를 주는 거야. 반대로 주택소유자가 실소유자한테 매도청구 행사할 수 있지.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택소유자가 매도청구를 행사하려면 갑돌이가 소유권을 회복한 비율이 있잖아. 이게 5% 미만일 때만 돼. 이게 본질이야 여기서.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5% 넘으면 매도청구 못해. 그냥 요거는 100%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 5% 미만일 때만 매도청구 행사할 수 있다.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매도청구 소송 제기할 때 대표자 선정하겠지. 대표자 나이 몇 살이야? 43살이야. 몇 살이라고요? 43살이라니까. 왜요? 그냥 43살. 뭘 어렵다 그래. 43살이요? 훨씬 더 빨라.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면 딱 정리가 되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숫자거든. 두 개가. 매년 나오는 숫자. 매년 맞춰야 될 숫자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번 같은 경우도 숫자가 연결되는데 송달에 동그라미 쳐. 의사폐시하라는 얘기지. 자, 송달에 동그라미 칠게요. 두 글자 맞지? 몇 년? 2년. 두 글자니까 2년 그렇게 외우는 거야. 한 방에 금방 다 외워져. 이게. 여기는 어차피 숫자 외워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나옵니다. 이런 숫자는 냅니다. 빡세오로 문제를 물어봐서 여기는 숫자 6번, 7번, 8번 있지? 숫자 다 내, 시간에. 빡세오로. 그럼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금방 맞추고 오면 돼. 여기는 단순하게 많으니까. 자, 9번 내려가 볼게. 자, 조정대상지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구수구청장은, 자, 조정대상지역 밑쪽으로 놓고, 이거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만 지정하는 거 맞지? 그럼 해제도 국장만 할 수 있지? 그럼 시장구수구청장은 시, 도의사가 아닌 국장한테 직접 찾아와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이렉트로 갈 수 있나, 없나? 권한 있는 자한테 가는 거니까 다이렉트로 갈 수 있지. 원래 다이렉트로 가면 한 대 맞지, 그지? 여긴 안 맞아. 왜냐면 시도의사가 권한이 없으니까 국장한테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요거는 낯설면 안 돼요. 요 집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요청의 개념이 뭐예요?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청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시장구속청은 누구한테 가야 돼? 시 도의사한테 가는데 권한이 없잖아 지금. 그럼 건너뛰고 누구한테 갈 수 있다? 국장한테 가서 요청할 수 있다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됐고. 자, 요거는 10번은 좀 별표해서 그동안 외웠던 거. 이건 투기갈지구 지정대상지구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 자, 국장 지정할 수 있지. 시도의사 지정할 수 있나?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주택법은 지정권자 누구만이에요? 국장만인데 투기갈지구는 투자잖아, 투자. 여기 투자 두 명이잖아 지금. 한 명이 더 추가돼서 시도의사가 추가되는 거야. 여기 빼고 나머지는 다 누구만 지정해요? 국장만 지정한다 그러면 정리가 되잖아. 지정권자가 정리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 맞지? 여기 주택, 자 보세요. 청약경쟁률 나왔어. 몇 개월이야? 2개월이야 무조건. 공식이야. 그럼 여기는 청약경쟁률이 5대를 초과했대. 맞죠? 수요가 많은 거예요. 자, 국민택 규모 나오면 이거보다는 수요가 많지. 일반적인 청약경쟁률보다 10대를 초과야. 그럼 일반적인 청약경쟁률 5대를 초과하거나 국민택 규모 10대를 초과했다. 그럼 이 지역은 뭐가 많은 지역이냐면 수요가 많은 지역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쭉 올라가겠지.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투기갈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퍼펙트하게 정리하셔야 돼. 대상 지역을. 이런 것도 지금 큰일 나 지금. 무조건 다 맞추는 거야. 하나가 더 있는데 자 11번도 마찬가지로 투기갈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국장이나 시도의사는 자 여기 직전월 주택분양 실적이야. 그럼 이거를 주택분양 실적이 뭐예요? 그러면 공급이라고 써야지 공급. 공급 맞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그럼 그래서 감소부터 하는 거야. 감소. 증가 나오면 X야. 그리고 숫자를 붙이는 거야. 30 이상 감소. 그러면 직전월보다 30 이상 공급이 줄어들었지? 그럼 가격이 오를 거 아니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셔야 돼. 됐다. 자, 12번 갈게요. 여러분 요거는 그냥 재검토에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투기갈지구는 누가 재검토해야 되지? 국장이야. 반기 맞지? 이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나. 자, 국장이 시도의사로 바뀜 X. 이걸 1년으로 바꿈 X. 반기라고 하는 건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2호는 어때요? 조용하네. 2호는 국가도 못 막아요, 그래, 그냥. 국가도 못 막잖아, 이거는. 전매할 수 있나, 없나?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아요. 대신, 토지택공사에 동의받으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2호는 국가도 못 막는 거야. 만능에 만능. 그래서 규제할 수 없다. 전매할 수 있다. 전매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옳은 내용이고. 자, 내려가서 14번 가볼까? 14번 같은 경우는 옳은 내용으로 많이 나오거든? 자, 사업 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요거 분양가 상한제 저임주택 동그라미. 그럼 이건 어차피 전매 제한 받으니까 공급이라는 얘기는 분양한다는 얘기야. 분양할 때 소유권 제3자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전매 제한 받는 거잖아, 지금. 이전 못 하지. 그 사실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부기 등기. 옳은 내용으로 나와. 10번씩 읽어. 이거는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엄청 높은 거야, 이게. 이걸 딱 읽으면 공급지서 교란금지요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통장, 1순위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를 투기세령한테 본인이 분양 안 받고 이거 팔면 돼, 안 돼? 근데 할 수 있는 게 두 개는 있지, 그지? 자, 두 개 동그라미 칠게요. 상속, 저당을 먼저 외워. 얘네 두 개는 허용이야, 금지야? 허용이야. 그럼 얘네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금지죠? 되잖아,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이 행위를 물어보는 게 금지되는 대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증서를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무조건 답은 이거야. 주택상한자체가 다른 채권으로 바뀜 X. 도시개발 채권 X. 토지상한 채권 X. 여러분 주택부상 발행하는 채권 이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반드시 주택상환사채가 보여야 돼. 다른 채권은 다 그러니까 싸다게 딱 치는 거야. X 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법에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때 기명증권이잖아. 양도 못하잖아요. 따라서 금리된 증서 맞지? 이거 두 개만 찾아. 찾을 수 있죠 이거? 네, 해서 나와라 나와라 맞춰줄게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거는 여러분 가성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리모델링 할 때 허가받는다 그랬죠 제가.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허가받으러 갈 때 동의서가 필요한가 바카스가 필요한가? 동의서 필요하지. 조합일 때랑 조합이 아닐 때로 물어볼게. 조합이 아닌 자가 리모델링 할 수 있지 그지? 동의서 어떻게 되지?
아니 여기 보면 지금 보세요. 누가 하는 거야 여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는 거 맞죠? 그지? 그때 전원회동이 받는 거 맞지? 그지? 맞아. 조합일 때만 얼마예요? 전체를 할 때 75% 이상, 동별은 50 이상 필요하지. 조합이 아니라는 전체 동의를 받아야 돼. 키워드야. 그래서 이건 조합이 아니니까 리모델링 할 때 동의 요건 물어보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은 뭐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사실 양분화시켜서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야. 조합이냐 아니냐. 조합이 아니니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중간에 읽지 말고. 자, 그다음에 자 17번 가면 이거는 입주자도 할 수 있죠. 그죠? 그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허가받으라 했잖아. 앞에 몇 명이 있어야 돼?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나면 안 돼. 시도에서나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딱 정리가 돼야 돼. 자, 누가 하든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 그건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됐고. 여러분, 증축형 리모델링이면 위로 올리는 거 맞지? 그지?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될까? 그렇지. 안전인단. 요청해야 된다. 됐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 요거 우리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수직을 올립니다. 현재 층수가 12층이야. 그럼 14층 이하지, 그지? 그럼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가 되는 게 맞아. 자, 맞고. 자, 내려가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나? 아, 그럼 기본이지. 뭐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동별로 할 수 있다. 자, 내려가서 틀린 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보세요. 자, 토지주택공사는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아, 안 받아? 또 조용하네. 자, 방금 전에 다 한 거야, 지금. 아니,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승인 받는 자는 민간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공공 나오면 싸다기 쳐야지. 자, 공공이니까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신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아. 이게. 자, 그럼 민간만 승인을 받는 거 맞죠? 공공을 준단 말이에요, 본시험은. 근데 민간 거의 안 줘. 자, 공공 나오면 승인받아야 한다면 X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틀렸지. 토요택공사 나오지, 그지? 신고도 안 해요, 이렇게 X. 두 개다. 유형만 딱 보고 가. 공공 나오면 이제 X하시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 3번 보세요. 자,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 나왔어. 그럼 민간이지, 그지? 자, 그러면 원래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받는 거 맞죠? 근데 이거예요, 복리설. 요거는 상가 건물을 말하는 거야. 요거는 승인받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그리고 민간이니까 신고하는 거 맞다. 승인 대신에 신고를 놨다면 옳은 지문이 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됐고. 자, 4번 지문 재밌는 지문이잖아. 봐요. 사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한대. 그런 경우 많아. 마감자재, 자, 공급업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지, 그지? 그럼 다른 마감자재 써야 되잖아. 종종보다 좋은 거 써야 돼, 안 좋은 거 써야 돼? 안 좋은 거 쓰면 되는데, 여기? 싸다기 딱 쳐야지. 종종보다 좋은 걸로 써야 되는데요? 틀렸는데요? 이런 걸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난 모르겠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것들 나오잖아 지금. 28회 때 나왔다니까 이게. 이런 것들 가서 맞추고 오시면 돼. 확인만 하신 다음에 맞출 수 있죠. 네, 됐고. 5번 한번 가보자. 자, 5번 가면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의 전용택으로서 공공대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를 공시를 하래. 자,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써놔야지. 여러분 보세요. 유형이요. 잘 봐요. 유형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이게 포함된다는 옳은 유형이라 그랬죠 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억지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라고 이게. 그걸 외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요건 보자마자 싸대기 딱 치는 거야. 이게 X 그래야 돼.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령도 있어야 돼. 문제 푸는 것도. 그런 것도 이제 연습하고 들어가면 되고. 6번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주택부에서 뭔가 설치하죠? 누가 설치해요? 공식.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거예요. 공식이야, 공식. 아까 취소나면 할 수 있다지, 그지? 할 수 있다. 표준 표본당 국장이죠. 설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 돼. 그리고 이거 20일 이내 하는 거야. 며칠? 20일. 일단 이거는 설치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니까 틀렸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설치하는 기간이, 운영하는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설치 주체는 누가 되고 시장소 구청장 기간은 20일. 정리하시고. 자, 오른쪽 7번 한번 가볼까? 여러분 7번 보자마자 X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권자는
시도될 수 없지. 시도의사는 특위가 지고밖에 지정할 수 없어. 그럼 여기는 국장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지정권자 확인하고. 자, 주택법이 지정권자 많이 물어봐. 100% 맞추고 해야 돼. 여러분, 자, 주택법은 지정권자 전부 다 누구? 국장인데 한 군데만 추가되지. 그게 특위가 지고야. 두 명이잖아. 시, 도의사가 추가되는 거야. 그럼 지정권자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가면,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나왔어. 일관성 있게 틀리게 나오는 거야.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수 있나, 시도의사? 못하지. 누가 해야 돼? 국장. 이렇게 지정권자를 바뀌는 유형이 두 개야, 이렇게. 다 틀린 지문입니다. 국장만이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틀렸다라고 하셔야 되고. 자, 여기는 뭐 중앙으로 바꿔야 되겠지, 국장이니까, 그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도 나오면 안 되지, 지금. 그래서 이건 버리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나오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짜질하게 바꾸진 않으니까, 일단, 여기 지정권자를 먼저 크게 바꾸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할 수 있죠? 국장만 그래야지. 시도에서 나오면 X 하는 거야. 이게 두 군데가 다 같이 묶어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일단 국장은 투의할 주고 지정할 수 있지, 그지? 대상지역에 만나보자. 자, 시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초과한데. 해석이 돼야 돼, 이거. 그럼 내 집 있는 사람이 많아, 없는 사람이 많아? 집 있는 사람이 많지? 수요자가 없잖아.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럼 투기할 지고 지정할 필요가 없죠? 자, 이거 바꿔야 돼. 이하로 바꿔. 이하가 되면은 집 없는 사람이 많지, 그지? 그분이 다 수요자야. 수요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 적에 대해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10번 가자. 자, 여러분, 투기할 지고 지정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몇 년 동안 지정하죠? 없어요. 싸대기 쳐, 그냥. 고민하지 말고. 기간이 없어, 여기는. 다 없어, 다. 우리가 투기할 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다 기간 없어. 기간 나오면 다 싸대기 치는 거야. 기간이 없으니까 연장도 의미가 없지, 그지? 그래서 다 X 해버리고. 기간 없다. 나머지도 의미 없다. 내려가서 11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대. 기록이 압반되고 전원이 이주 제대로 했네. 그리고 체류하는 게 좀 잘못됐지. 두 글자잖아, 체류. 2년 이상이야. 2년 이상. 전원이 체류했을 때 전매할 수 있죠. 잘못됐잖아 지금. 1년까지는 안 된다. 체류기간은 2년 이상 돼야 된다. 그럴 때 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어요. 이게 틀린 거야, 앞에 부분이. 이걸 2년 이상으로 바꾸면 돼. 2년부터는 가능해요. 1년은 안 됩니다. 됐고. 자, 12번도 한번 가볼까? 자,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나왔어 지금. 개정된 거. 자, 근무 나왔죠. 전원이 갈 때 원래 전매할 수 있지. 근데 수도권 밖으로 가야지.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면 전매 제한 적용한다 그래야지. 전매 못합니다. 전매 제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한다야.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거 정리할 수 있죠? 이거 개정된 거니까 신경 좀 많이 쓰세요. 됐고. 자, 13번은 상속받았대, 아버지한테 집 한 채를.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 팔고 갈 수 있나? 가능하지. 대신에 일부 가면 안 돼. 전원이 가야 돼. 이건 공식이야, 공식. 전원이 갈 때 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다. 그럼 일부가 갈 때는 전매 못하죠? 틀린 거잖아, 지금.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번 한번 가보자. 자, 14번은 이거야, 여러분들. 공공택지, 외이택지에서 건설공단인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여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 공매. 여러분, 경매, 공매 나오면 전매할 수 있지, 그지? 대신에 토지주택공사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없으면 안 돼요. 동의 받은 상태에서는 전매할 수 있다. 동의 못 받은 전매 못 한다. 난 전제 조건을 깔아주면 되겠고. 15번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위반한 거야, 위반. 전매 제한, 전매 금지를 위반한 거야, 이 사람이. 자, 이 주택 입주로 선정된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졌대. 판 거야, 지금. 자, 그럴 때 사업체가 환매할 수 있지, 그지? 환매할 수 있지. 지위를 자동적으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니까 환매가 됩니다. 이때, 대금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 환매를 할 때 이분이 당첨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계약금 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거 돌려줘야 되잖아. 환매하면서. 그 가격을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때 전매대금을 지급을 하래요. 여러분, 전매대금 나오면 피가 붙은 금액이야. 매입비용이면 피가 안 붙은 금액이야. 자, 그럼 뭐가 맞을까? 이 사람 위반한 사람 맞지, 그지?
아, 뭐가 이쁘다고 피까지 주고 사요. 그리고 엑스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대화를. 그러니까 이게 전매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반한 사람한테 피까지 주고 산다고? 말이 안 돼. 따라서 이거는 요게 틀린 거야. 전매대금이 아니라 무슨 비용?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 해당 주택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매를 한다는 얘기지. 환매하는 시점이. 그래서 이때 금액은 매입비용이 돼야 된다. 이거는 조금 신경 써야 돼. 왜냐면 이거 신경 안 쓰면 이게 뭐가 틀린지도 몰라. 이런 것들은 사이드 지문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면 아,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잡아내면 모르는 지문이 두 개 생기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지. 모르면. 근데 꼭 내가 찍으면 오답을 찍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실력을 늘려야 됩니다, 실력을. 됐고. 자, 16번 같은 경우도 너무 쉬운 문제다, 그지? 자, 입주자 저축증서 저당에 동그라미를 쳐. 이거는 금지예요, 허용이야? 그럼 X해야지. 금지 대상 아니지. 아까 상속과 저당은 허용된다 그랬죠? 그거 갖고 대입하시면 되고. 똑같은 거 또 나왔어. 상속에 동그라미를 쳐. 이것도 허용인가 금지인가? 허용인가 금지 대상이 아니지, 그지? 해당하지 않는다. 두 개 묶어서 같이 하면 돼. 됐고. 자, 18번 가면은 이건 어때? 유형을 한번 보세요. 자, 사업비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는 권리변동 계획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틀렸지 그냥. 그냥 틀렸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틀렸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틀린 질문이라 했잖아 제가. 그렇게 찾는 거예요. 통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돼요. 됐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19번은 X 하셔야 돼.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할 때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렇지. 좀 끝내야지 뭐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는 것이고. 자, 대선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대선은 리모델링에 포함되는 거 맞지? 포함되지 않는다 X지. 왜냐면 리모델링 하면은 대선하고 뭐? 증축. 대선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증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정리 이렇게 하시면 돼. 됐습니다. 포함된다라고 나와야 돼. 자, 됐고. 요거 한번 외운 거 한번 볼까? 21번.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주택조합을 설립한대. 아, 그럴 때 설립하니까 인가받으러 갈 때 결의서 필요하죠. 그때 주택단지 전체, 자, 뭐예요? 전체를 리모델링한대 지금. 그럼 우리가 일단 써보자. 이때 필요한 결의요건은 전체 얼마? 자, 일단 3분의 2 이상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맞나요? 그리고 동별 과반수.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전체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X 해야지. 전체는 3분의 2. 동은 과반수. 다 틀렸다가 나오는 거야. 작년 문제거든 이거.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인가받기 한 결의 요건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22번도 있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했대. 아, 이건 승계의 문제잖아. 자, 갑돌이가 동의하고 나서 아파트 팔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 사람은 새로 동의받으러 가야 돼요? 자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까?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자동승계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다로 나와야 돼. 됐고. 끝났나 이게? 끝났다. 정리했고. 일단 뭐 여기까지 했으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죠? 머리가 아프면 안 돼. 머리가 맑아야 돼. 진짜 그렇게 돼야 돼요. 이걸 다 봐야 됩니다, 다. 하루에 다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께 되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들게 가야 돼, 처음에. 그럼 두 번째 갈 때는 좀 쉽게 가. 세 번째 더 쉽게 가. 그렇게 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고 내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날에 가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갖고 가요. 공법은 내가 다 깬다. 26개 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자기를 믿어야 돼. 누굴 믿겠어? 나를 믿어? 뭐 내가 대신 가서 시험 봐줄 순 없잖아. 뭐 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시험 때까지 정리를 쭉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